안녕하세요. 유재현도 미식자입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격리 중이시라 힘드실 텐데. 그래도 뭐 집에서 게임 같은 걸 하시면서 TV 맨날 보지 마시고, 게임이나 하면서, 이런 저도 혼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유튜브 보면서, 영화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긴 좀 나아요. 나가 댕길 수 있으니까. 유재현 전화하면 나가질 못하니까 답답해하는데, 예, 그나마 여긴 좀 낫습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옛날에 데이비 카퍼필드라는 마술사 아세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이 자유 여신상을 없앴다가 다시 나타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술쇼가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어요. 진짜 거의 가는 데마다 초대박을 터뜨렸어. 유독 근데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대박을 못 쳤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 사람들은 앉으면 마술을 하다 인조이야, 인조이야. 이야, 정말 멋있다. 이야, 정말 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술사를 보면 어떻게 하냐. 저 새끼 사기꾼이야, 저거. 오늘 어떻게 속이나 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 참담합니다. 예, 아무튼. 항상, 뭐, 어느 걸볼때 이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항상 좋게 봐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재 4월 20일부로 뉴질랜드가 락다운을 레벨 3로 강등을 할지 안 할지 발표가 되겠지만, 레벨 3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확진 한 20일날 발표가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예상안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내 말씀드립니다. 예. 1번, 이제 직장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들과 이제 직접 대면하는 건안 되고, 2번, 식당이나 카페, 바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드라이빙 스루라든가, 뭐, 딜리버리, 배달은 가능하고요. 페이스 페이스 만약에 직접 사람 대면해서 파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시방령까지만 학교 갈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센셜 워커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 안 보내도 상관없나 봐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소급으로 공부 가능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은 이제, 수영, 낚시는 가능하나 보트나 제트스키는 안 되고 경조사, 결혼식, 장례식은 10명 이상 참석은 안 되고요. 뭐 직장이 먼 경우에는 이제 가도 되지만 최소한의 이동하기 좋다고 이제 직장일 경우에는 좀먼 거리 가도 되지만 최소한의 이동 거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저도 걱정이 지금 여기 베트남도 지금 원래 22일까지였는데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도 좀 무서우니까. 얘들 지금 굉장히 겁내요. 예.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했죠. 얘들 정부를 잘 믿지 않거든. 지금 저도 솔직히 이제 저도 잘안 다니는 이유가 얘네도 넘버가 적다고 하지만 그 넘버를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넘버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제 언론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서는 아예 다니질 않습니다. 예. 먹는 거 외엔 다니질 않고. 아무튼 뭐 뉴질랜드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언론이 자유화가 돼 있어서 괜찮지만 오늘 보니까 뭐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401명인가로 됐는데 근데 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낮은 레이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2주를 더 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제 그런 이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모든 일이 있어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레벨 3 20날 발표가 되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드 미식장 항상 빠른 정보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